적이시고요. 네. 너무 겁나서 이거. 보지 좀 아파요. 자, 안 보이듯이만 볼게요. 감사합니다. 여기도. 오케이, 괜찮아요. 그렇죠. 계속 아프래. 한 1분 갈 거예요. 그러네요. 1분. 그러네 여기. 한 번이 아니네 이게. 네. 자, 이거는 약침이에요. 봉침 다 났어요. 아우 그래도 막 시려서 잠을 못 잘 정도. 아 그 정도예요? 네. 여기 뭐 염증이 있었던 적 있어요? 뭐 통풍이나 그런 거? 통풍은 옛날에 있었죠. 아, 근데 요즘은 없는데. 당뇨가 조금 와가지고. 통풍 같은 게 있었으면 그쪽에 이제 만성 염증이 완전히 없어지지가 않거든요. 관절 쪽은. 그래서 그쪽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시려요. 시리고. 만성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6개월 정도 6개월? 당뇨 오면서 시작된 것 같아서. 당뇨가 오면 이제 혈관이 안 좋아지는 거니까. 네, 그래서 멀어서 그런가. 그렇죠. 그렇죠. 혈관이 쌓여져 있네요. 와 아직도 아파요 아까 맞은 거? 예, 그러네요. 지금 좀 오래 갑니다. 그래도 뭐 견딜만 합니다. 성분 자체가 이제 예. 그 통증을 유발하는 성분이 있으니까 예. 벌써 이만 아프잖아요. 그렇죠. 요즘 뜸을 참 신기하게 하네. 운전지를 들어간 것처럼 저런 걸로 저렇게 질러봐요. 젓가락의 봉침이 상당히 아프네. 오늘 어디야? 종아리야? 응. 뭐 스티커 처음이야 뭐. 아프지도 않겠지. 그지? 너희들은 젊어서 빨리 낳는다. 이준? 아휴 이제 침 맞는 것도 거의 마지막이야. 몇번 안 남았어 이제. 부항이 상당히 약하다 싶은데 피가 거의 안 나오네. 피가 두 방울 밖에 안 나. 좀 피를 좀 많이 뺐으면 좋겠고. 그러지 않네. 어이구 잘못 넣었어. 두 번씩 하니까 틈날 때 이렇게 귀에 조금 하나씩 박아들면 하거든요. 확실히 난청이 좀 개선이 될까 봐 시간이 꽤 걸려요. 자 어쨌든 기본적으로 염자는 2주입니다. 골절이 증상이 좀 세게 나와야 인정이 되는데 그런 게 없었어. 이 정도 치료받고 이제 동원 치료로 돌아갑니다. 이제 몸에 좀 차도가 있는지 한 일주일 좀 지났지만 어떤지 한번 좀 엑셀 찍어보는 중.
싫을 거고, 예. 이게 인식을 거고. 아, 요 지금 21 사진은, 예. 보다시피 약간 역시점을 이렇게, 예, 이렇게 되시는데, 요게 조금은 이렇게 교정된 사진은, 이제 일자 모양. 저는 사진이 약간 좀 조금 이렇게 실자가 덜 선명하신데 오늘 약간 실자가 많이 좋아하시죠? 이렇게 완전 실자 전반적으로 근육이 조금씩 이렇게 원래도 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동지입니다. 치료를 계속 받아야겠네. 네, 혹시 오늘 발가락 찍었는데 한번 봐주실 수 있습니까? 발가락 왜 찍었냐면은, 예. 이게 통증이 엄지발가락에, 예. 통증이 시리고 뭐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염증이 좀 보이나 싶어서 엄지발가락 그 끝에 마지막 마디. 염증이나 이런 걸로 보이면 뭐 어떤? 근데 사진상으로, 네. 염증 이런 걸 확인할 수 없고, 아. 염증 그 확인하려면 따로 피 검사를 해가지고 염증 수치를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피 검사 이게 처음에, 네. 할 때는 그런 게 없었죠. 아니 그런 피 검사 처음 할 때는, 네. 그 염증 수치 같은 검사 안 하시고 없었어요. 일반적인 검사하고 만약에 지금 상태가 꼭 염증 수치를 확인을 원하시면 따로 검사를 하셔야 돼요. 이 발가락이 왜 상호 이후에 더 시러운데, 엄지발가락 양쪽이. 근데 발가락 딱히 뭐 센스상 이런 건 안 보이시니까 혹시 만약에 많이 불편하시면 제가 염증 수치 검사해 드릴게요. 밥이 왔어? 오늘 메뉴는 뭐야? 치킨. 치킨? 우리 집에 맛있어? 이제 병원 밥 며칠 안 남았네. 메뉴 한번 볼래?
엄청 붙이고 먹네. 먹은 거 닦아잉? 아이고 맛있어. 응? 이거 왜 통닭 한 마리 와가지고 이거 뭐 아빠 거 줄까? 응. 뭐? 아빠 거, 아빠 거 아니라도 이거 이거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네. 맛있게 먹어. 자. 하나만 먹어. 오빠도 하나 주게. 이게 더 크다. 엄청 크네. 너무 큰데? 너도 하나, 두 개 가져간, 두 개야? 한 개. 롤이, 롤이, 롤이. 아빠 국물 먹게. 자, 가져가. 한 개 가져가라고. 좀 작네. 좀 작네. 찐다고 가지. 맛있게 먹어. 태원에서 찬양하고 하자. 오늘 마지막 날 밤입니다. 기도가 좀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을 기념하면서 자 한 조각씩 들어봅시다. 오 치즈가 꽤 진하게 들어갔다. 내 치즈 다 가져가네 이즈라. 우와 내 치즈 다 가져가네. 자 이렇게 하면 주주주 다 떨어져. 이렇게 저거 먹어봐라. 맛있나? 유진아 사진을 찍으려는데 사진기 됐거든요. 무슨 맛이야? 처음 먹어본 치즈가
천천히 먹어, 천천히. 자, 피자 하나씩 들어. 피자 하나씩 들어봐. 병원에서 깨달은 것. 어떻게든 건강해야 된다. 병원에서 깨달은 것. 여기서 많이 실컷 먹고 자고 그랬으니까 집에 가서 절대 못 살고. 이게 끝이야. 천천히 먹어. 마지막 거야.